예,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진행을 맡는 사람입니다. 이 비밀 언덕을 연출한 이지은이라고 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함께 들어주신 분들도 한번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명은이 엄마 정희영 연기한 강선입니다. 네, 저는 명은이 아빠 성호를 연기한 강길입니다. 제가 이렇게 진행을 맡았다는 것부터가 조금 뭔가 다른 것이다 라는 것도 있고요. 혹시 영화를 처음 보시는 분 있으실까요? 원하시구나. 그리고 혹시 N차 관람하신 분 있으실까요? 아, 예. 감사합니다. 영화를 오늘 보러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오늘 진행은 조금 다를 것 같아요. 그냥 제가 궁금한 것들, 제가 변인들과 처음 아무것도 지금은 좀 친해졌지만 처음에 막 덜덜 떨면서 만났던 그 시점부터 돌아가는 이야기도 좀 나누고 변인들도 저한테 궁금한 것도 있을 거고 그런 얘기를 좀 나누다가요. 그래도 관객분들 질문 또 뒤에 많이 받으려고 합니다. 예. 이 옷집도 기억하시죠? 저희가 나눠드릴 아마 쪽지가 있을 거예요. 빈 종이가 있는데요. 혹시 이 영화를 보시고 어떤 감상이라든가 혹은 저나 배우분들에게 전해드린 뭐 편지라든가 그런 게 있으시면 이 안에 가시기 전에 넣어주시면요. 저희가 사연을 읽고 몇몇 분들께 추첨을 통해서 경품을 드린다고 합니다. 예. 많은, 지금도 좀 많이 들어있네요. 많은 관심 바랍니다. 들어볼게요. 본격적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저희가 이교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께서는 아마 앞에서 아트라인과 MO시나마에서 아마 관객분들과의 지구이가 있으셨던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인스타에서 두 분이 머리띠를 쓴 걸 보고 제 눈을 의심했거든요. 그래서 요즘 이제 비밀의 언덕의 홍보활동을 하시면서 겪게 되시는 어떤 낯선 일들이라든가 혹은 어떤 소외라든가 요즘 기분이라든가 그런 게 어떠신지 좀 궁금했어요. 저도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즘 비밀의 언덕 홍보를 다니면서 저도 몇 번 개봉을 하고 홍보 활동을 했었는데 이렇게 관객과의 대화마다 많은 관객분들이 백석을 세워주신 작품을 저는 처음 만난 것 같아요. 이게 정말 흔한 일이 아니고 너무 감사한 일이라는 걸 알고 있어서 정말 너무 기쁘고 그리고 특히 이제 작품에 따라서 GV 분위기가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뭔가 작품이 끝났는데 막 마음이 불편한 작품도 있고 그게 매력인 그랬을 때 굉장히 숙연한 분위기 속에 제가 앉아있게 되는데 오늘도 그렇고 저희 오늘 뭐 MO 시네마 아트나인 그리고 그 전에 GV 모두 관객분들이 참 따뜻한 표정으로 바라봐주고 계셔서 홍보 활동하면서 좀 기쁘고 감사한 나날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같은 마음이고 또 아무래도 영화에 이제 제가 영화의 다 모든 장면에 나오는 게 아니니까 영화를 개봉을 하고 영화를 보고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제가 몰랐던 것들도 좀 더 알게 되고 또 거리를 두고 영화를 또 볼 수 있게 되고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하루하루인 것 같고요. 더 이렇게 같이 나오는 배우분들이나 감독님과도 홍보 활동을 하면서 더 자주 보게 되고 친해지게 된다고 해야 될까요? 더 사적인 얘기도 좀 하게 되고 그리고 아까 대기실에서도 감독님 마이클라이더 사진 찍으신 거 보면서 어쩜 이렇게 그 문성화가 안 보이는 표정으로 시선을 사로잡으셨을까? 그게 감독님한테 끼일까 아니면 이 영화를 홍보해야 한다는 사명감에 그 나온 프로페셔널한 모습일까? 저는 정말 많은 반성을 했거든요. 그걸 보고 나는 왜 이렇게 하지 못하나? 나는 왜 사진 찍을 때 이렇게 자신감 있는 표정을 짓지 못하나? 그러면서 많은 것들을 알게 되는 시간들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참고로 그 사진은 N9 그 인스타그램에서 확인하실 수 있거든요. 감독님의 프로다운 뭔가 네 그런 사진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저지만 이 두 분께서 굉장히 뭐랄까요? 홍보활동 치고는 굉장히 많은 곁을 내어주고 계세요. 혹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희가 101장을 열었었거든요. 그 대상작 낭독을 강유명이 집에서 하셨다고. 홈 레코딩. 저는 그렇게까지 하시는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두 분이 어린 시절 사진도 공개를 하셨거든요. 아, 그 정도로 지금 이 비밀 언덕에 애정을 가지고 마음을 써주고 계신구나 하는 생각에 저도 오늘 이 자리가 너무 저희들만의 토크 네,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을까 싶습니다.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 역할과 작품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저는 10대, 명우를 비롯한 모든 10대 캐릭터들은 데이터가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오디션을 치렀어야 했어요. 4개월 동안 그 10대들을 찾았거든요. 근데 반면에 성인 배우 캐스팅분들은 저는 원픽이었어요. 나는 당신이 아니면 안 됩니다. 당신이어야 합니다 하면서 제가 다른 후보들이 아예 없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가 덜덜덜 떨면서 두 분에게 메일을 드리고 그 뒤에 통화를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나리오를 처음 받으셨을 때 어떤 상황에 있으셨으며 막상 읽고 나시니까 어떠하셨는지 여러 가지 생각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제가 이거 정말 궁금했습니다.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정말 추운 날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그 겨울이었고 집에서 이제 혼자 컴퓨터로 시나리오를 시작했는데 처음 딱 들어온 건 제목이었고요. 제가 바람의 언덕이라는 전작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또다시 언덕?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지? 하고 읽기 시작했고 시나리오는 너무 재밌었어요. 일단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이야기의 흐름이나 그런 명은이라는 캐릭터 자체도 너무 매력있었고 우리가 이런 발칙하고 사랑스러운 캐릭터를 만난 적이 있었나? 그리고 또 그뿐만 아니라 모든 배역들이 각자 뭔가 이면, 뭔가 사연? 많은 것들이 같이 있는 인물들이어서 그것도 매력적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 읽고 첫 고민은 그거였죠. 근데 경의를? 나한테 경의를? 그런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제가 전화를 드리기 전에 지금보다 2년 전이기도 하고 초등학생 엄마를 하기에 아직 젊지 않나 그런 생각도 좀 들었고 제가 그 전에 했던 역할들이 아무래도 있으니까 감독님은 어떻게 이 인물에 저를 떠올리셨을까 처음에 원픽인지 몰랐었고 그 얘기가 궁금했어요. 어떻게 저를 떠올리셨는지. 그래서 일단은 시나리오 너무 잘 봤고 만나서 얘기 나누고 싶다고 전화를 드렸던 걸로 기억을 하고 그때 감독님의 목소리가 너무 뭐랄까 굉장히 그 떨림도 느껴졌고 그리고 되게 아 너무 다정하신 분 같다 라는 인상을 받았던 그 기억도 나는 것 같아요.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오래됐어요. 2년 전 일단 첫 인상은 이 주인공인 초등생이 되게 욕심부러기다 엄청 욕망이 가득한 친구다. 그렇지만 이게 뭔가 주인공 그리고 특히나 아이가 어떤 순수한 어떤 행동들이나 아니면 좀 이쁘게 귀엽게 포장된 영화가 아니라 되게 자칫 욕심이 좀 나빠 보일 수 있을 정도의 그 모습을 가진 주인공이라서 되게 새롭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감독님과 대화를 했던 기억이 나고 그리고 저는 이 시나리오가 코미디라고 생각했어요. 코미디. 그래서 감독님께서 이게 코미디인가요? 감독님은 극구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근데 만나보니 감독님은 코미디 작품을 쓰신 건 아니지만 감독님이 가지고 있는 그 재미있음이 있으신 게 이제 시나리오에 들어갔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너무 웃기고 그 코미디의 요소들 있잖아요. 세 번씩 반복하고 이런 것들이 시나리오에 있는데 완전히 코미디가 아니라고 하셔가지고 나는 어떤 톤으로 잡아야 할까. 그리고 성호도 그 글상에서는 그 완성된 영화의 모습과는 좀 달랐던 것 같고 감독님이랑 대화하면서 좀 이렇게
생기를 넣었던 것 같아요, 캐릭터에. 글을 어쨌든 배우가 사람 움직이게 캐릭터를 만들어야 하니까. 그리고 대화를 통해서 생기는 씬들도 있고, 그렇게 작업을 했던 것 같고, 첫인상은 저는 되게 웃긴 시나리오, 재밌는 시나리오였다. 네. 제가 그럼 궁금한 것은, 시나리오를 재밌게 읽을 수는 있지만, 두 배우들의 경우에는 이 이전에 굉장히 많은 풍부패티를 쌓으신 분들일 거예요. 그래서 작품을 하나 선택하실 때 고심을 할 수밖에 없고, 이게 나에게 어떤 이미지를 줄 것인가, 내가 가는 길에 나에게 어떠한 뭔가를 가져다 줄 것인가 그냥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제가 시나리오를 주스에 떨었던 이유는, 거절당할까봐 두려웠던 이유는, 이게 저도 아빠, 엄마라는 타이틀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이 젊은 배우들에게 내가 아빠가 된다고, 내가 엄마가 된다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두려웠는데, 배우분들은 분명 이 역할을 맡으셨을 때 내가 이 역할을 통해 얻게 된 뭔가, 믿고 있는 뭔가는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러지 않고서는 하실 수가 있을까라는 궁금이 들거든요. 이거를 역할을 하게 된 동력이라든가 결정적인 어떤 하나의 이유가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저는 제가 저한테 맡겨주신 성호라는 인물의 즐거움이나 제가 성호를 연기함으로써 얻게 되는 뭔가를 생각하고 작품을 선택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내가 어떤 롤을 맡던, 내가 출연한 작품이 어느 정도의 완성도가 있고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면 됐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때, 뭐 지금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글이 가지고 있는 좀 완성도가 중요했던 것 같고, 어쨌든 성우는 주연이 아니니까 내가 뭐 돋보이거나 내 캐릭터가 꼭 보여야 한다는 욕심은 다 없었던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저도 뭔가를, 근데 작품을 원래 정할, 그러니까 선택할 때 이 작품을 하면 뭔가 나에게 앞으로 커리어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 뭔가 내가 없는 게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저도 이 시나리오가 너무 좋고, 이 작품이 하려는 말, 그리고 참여하고 싶다, 이 작품 함께하고 싶다 라는 생각이 좀 컸던 것 같고, 또 경희나 성우 같은 경우에는 그 몽타주가 나중에 후반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인물을 내가 어떻게 끌어가도 그 몽타주 덕분에 어떻게 보면 이 인물에게 관객분들이 좀 더 마음을 열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이 시나리오 자체에 있다 라는 게 약간의 안정감도 줬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 몽타주 보면서 이 정도만 있으면 더 뭐 인물 하나하나를 보여주는 것도 분량의 제한이 네. 있고, 또 그 완성도가 떨어지잖아요. 다 뭔가 힘을 주려고 그러면 딱 적당히 몽타주 한 시간 있으면 되겠다. 해서 그 역할에 대한 그 아쉬움. 일단 두 분은 부부로 나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초반에 상대 역이 장선 배우다, 혹은 상대 역이 강기름 배우다 라고 들었을 때 어떠셨는지, 이전에 좀 친분이 있으셨는지, 아니면 뭐 그런 게 좀 궁금해요. 서로 어떻게 여기셨을지. 저는 친분은 전혀 없었고, 제가 정말 좋아하는 배우였어요. 그냥 이런 공식된 자리라서 아름답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눈여겨보고 있는 배우였어요. 제가 어떤 배우를 좋아하게 되면 그 배우의 작품을 막 찾아보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뭐 어떤 한 씬이라도 뭔가 꽂히면 그 배우는 나한테 들어온 배우고, 그 배우의 작품을 더 이상 찾아보지 않아도 내 마음속에는 좋은 배우야라고 생각을 하는 편인데, 장선 배우는 그런 배우였어요. 수년 전에 제가 어떤 아카데미 졸업 영화제인가? 거기서 단편을 한번 보고, 이 배우는 굉장히 잘하는 배우다. 언젠가 만날 날이 있겠지? 라고 생각하던 차에, 상대 배우의 아내가 장선 배우라고 얘기를 듣고, 너무 좋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죠. 저는 사실 기로 배우님이 워낙 작품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래서
작품 속에서 많이 만났기 때문에 내적 친밀감이 있는 상태였고 너무 저도 똑같이 너무 좋다, 너무 정교하다 얘기를 했는데 어떤 친구를 통해서 기루군께서 제 얘기를 했다, 작품도 되게 좋다고 얘기하셨다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 전에 이 제안을 받기 전에. 그래서 저는 이게 무슨 일이냐. 너무 영광이다, 너무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더 가깝게 느끼고 있었던 것 같아요. 만나기 전부터. 근데 기루변님이 이 역할을 맡게 됐다고 했을 때 일단 와 드디어 만났다라는 마음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기루 배우님이요? 약간 그런 마음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아마 놀랐을 거예요. 왜냐하면 기루 배우님께서 그 전에 했던 작품은 워낙 정말 멋진 뭐랄까 과묵하고 굉장히 깊이 있고 그런 역할들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성우의 기루 배우님? 상상이 안 된다. 너무 재밌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도 기억에 납니다. 제가 이거 한 가지로 문득 떠오르네요. 제가 이제 배우분들 이제 한 번 한 번 미팅할 때마다 항상 누가 나오시는지 이 배우분을 아시는지 한 번 여쭤보곤 하거든요. 제가 기루 배우님께 아마 에란 역할에 윤선우 배우님이 되었다고 했을 때 기루 배우님은 이전에 단편에서 선우 배우님과 같이 호흡을 맞추신 적 있잖아요. 네. 그때 하셨던 좀 이야기가 저는 좀 인상이 남거든요. 지금 뭐라고 했죠? 잘 어울린다고? 네. 맞아요. 네. 저는 그 에란 역할에 그 선우 배우님이 정말 찰떡이라고 생각을 하고 했는데 그 캐스팅을 의외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 다른 분들의 의견을 모른 채 저는 제가 옆에서 봐온 그 배우와 캐릭터의 그 싱크로율만 생각했으니까. 그래서 관객분들도 영화를 보고 이 선우 배우님의 못 봤던 부분에 연기를 봤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찰떡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녀가 가지고 있는 그 허당미 그 허당미 매력 네, 그런 것들이 너무 애란스럽잖아요. 그래서 저는 정말 어울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끔씩 뭐 식사를 할 때나 그러면 애란 선생님이 서로가 애란 같으실 때가 가끔씩 있잖아요. 네. 애란이다 이런데 본인은 극구 부인하시잖아요. 뭐가요? 그 모습마저도 애란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되게 신기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면 기르부님은 에란 임소르 배우님이 가지고 계신 어떤 개그감 그런 거를 알고 계셔서 신기하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한 두 가지 질문만 더 드릴게요. 이거는 조금 너무 궁금한 질문인데 상대방이 연기를 하셨을 때 와 저렇게 표현할 수 있다니 저건 진짜 놀라운 순간이다. 상대방의 연기도 좋고 혹은 저희 영화에 등장하는 어떤 배우라도 이거는 그냥 연기를 넘어서서 저 순간은 정말 살아있는 것 같다. 혹은 저걸 어떻게 부르지? 싶은 순간이 혹시 저희 영화를 보시면서 있으셨는지 있으셨다면 왜 그렇게 생각하셨는지 궁금하거든요. 연기를 할 때는 어쨌든 저도 연기를 하는 중이니까 상대방이 저런 연기라고 생각하진 않는데 이제 완성된 영화를 보고 저렇게 그런 순간이 있긴 하죠. 뭐 비밀의 언덕 같은 경우는 이제 장성 배우가 우리 그 밥 먹는 씬들에서 밥을 먹으면서 대사들을 하잖아요. 콩나물을 달고 콩나물을 채 삼키지 못한 상태에서 대사가 뭔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 연기를 보고 조금 그 고도의 계산일까? 아니면 그 순간 그냥 씻던 와중에 대사를 한 것일까? 너무 그 뭔가 진짜 그 엄마 같았어요 그 순간. 그래서 멋진 연기다 저 연기. 나도 다음에 콩나물이 됐건 뭐가 됐건 뭔가를 한 물고 대사를 해봐야지 라는 생각을 하게끔 하는 좋은 장면이거든요. 저도 이제 처음에 저희 밥 먹고 이제 저희 리딩을 많이 하진 않았는데 첫 리딩을 같이 하는데 그 지랄이라는 대사가 있잖아요. 지랄 이거를 근데 제가 텍스트로 읽었을 때 전혀 상상해보지 못한 어떤 톤으로 딱 하시는데 약간 기루 배우님은
이런 것도 잘하시는구나. 너무 매력있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 현장에서 제가 저도 같이 할 때는 이제 같이 하느라고, 근데 그 두 가지 장면이 특히 기억이 나는데, 그 시장에서 이제 뭐 단골 손님이 오셔서 먼저, 아, 저도 많이 들어요. 막 이 장면이 있었어요. 근데 이 장면에 그 대사가 완전히 명확하다기보다 약간은 요님께서 그 순간 조금 애들을 또 더 넣으시고 그렇게 나온 장면이거든요. 나 저도 더 많이 들을 수 있는데 막 뭐 드릴까 이렇게 하는 장면이 제가 이제 그 뒤에 이제 등장하려고 남편이 이렇게 포개킹하는 걸 보고 있는데 너무 그 성호의 마음이 느껴진달까 그 장면에서 너무 사랑스럽기도 하고 또 짠하기도 하고 그 어떤 갑자기 누워 있다 생기가 발랄해지면서 그 표정을 볼 때 너무 아 정말 성호 같다 성호다. 너무 좋았던 기억이 나고 또 한 장면은 그 친구를 만나서 명수중 이제 주잖아요. 그래서 그 변호사 명함과 적가 명수중 이 신이 사실 시나리오에 없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감독님께서 아마 기로 배우님이 연기하신 걸 보고 추가된 장면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근데 그 장면을 제가 촬영할 때는 전혀 몰랐고 영화관에서 딱 보는데 아, 그 장면도 그 여러 가지 마음이 들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심지어 또 굉장히 해맑게 웃으면서 이렇게 주잖아요. 필요한 거와. 근데 그게 정말 오히려 더 밝게 웃고 있어서 마음이 더 가고 그래서 좀 그런 장면 순간순간들이 아, 기로 배우님이 하셔서 성우가 더 이렇게 사랑스러우면서도 마음이 가고 그런 좀 측은하기도 하고 뭔가 그 허한 마음이 느껴진달까 말하지 않아도 그런 면들이 있지 않을까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두 분을 캐스팅하고 나서 얼마나 방점을 설쳤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두 분을 그냥 소비시키고 싶지 않아가지고 뭐 하나라도 더 만들려고 그렇게 해서 생겨난 씬이 되게 많았어요. 제가 이렇게 말하고 다니거든요. 좋은 배우는 감독을 움직이게 한다. 그래서 제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들이랑 하니까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 사람이 근사하게 보이게 만들고 싶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기로 배우님이 저희 영화에서 주로 이제 누워 계시잖아요. 왜 강기로가 누워 있지? 뭐 안 하나? 이렇게 있어도 되나? 오히려 그 컨셉을 가져간 거거든요. 저 배우가 누워 있는 모습이 너무 재밌는 거죠. 근데 제가 놀랬던 거는요. 기로 배우 성호가 가는 공간 한정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그 저깔 뭐 저도 말해준다고 할 때 제가 놀랬던 거는요. 그 와중에도 이제 다르게 연기를 하신다고 이걸 막 휘두르시는데 야 배우를 역시 대사만 하는 게 아니라 이건 제가 연출 그냥이 아니에요. 디렉션을 준 게 아니고 스스로 막 이렇게 놀리시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편집됐지만 명훈이 도시락 싸주는 장면 뒷모습 그래서 뭐 엉덩이를 흔들시면 싸주는 장면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한정된 장소에서도 연기를 되게 다르게 창조하시려고 하시는구나. 제가 그렇게 느꼈고 아 정말 좋아하는 배우가 해야겠다. 그러면 나도 배우도 신이 나는구나. 아마 배우도 그걸 느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화에 대한 영화 속에 대한 질문은 아마 관객분들께 더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 질문은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겁니다. 제가 이 영화를 개봉하고 나서 주변 분들에게 두 배우에 대한 호기심을 너무 많이 들었어요. 두 배우는 너무 매력적이다. 일단 기로 배우님은 정말 내가 다른 모습을 봤다. 내가 보지 못했던 기로 배우는 새로운 모습을 봤다라는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고요. 또 장성 배우님 되게 매력적이다. 그리고 나는 장성 배우님의 팬이었는데 꼭 전해달라. 이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두 분이 혹시라도 가장 좋아하는 감독이 있으신지 그 감독의 어떤 감독의 프레임에 들어가고 싶어 하시는지 그런 게 전 너무 궁금했어요. 정말 왜냐하면 이 비밀 언덕은 그 가는 가정 중에 있을 것이고 그런 분이 혹시 있으신지 나는 거기서 어떤 느낌의 연기도 하고 싶고 왜 그 감독님을 만나고 싶고 그런 걸 한번 배우분께 궁금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인터뷰를 통해서 강기로 배우님이 이창범 감독님이 그렇게 좋아하신다고 찾아봐야 되는데 예 맞아요. 예, 사석에서는
좋아하는 배우와 좋아하는 감독에 대한 이야기들을 서슴치 않게 할 수 있지만 뭔가 좀 조심스럽다고 부끄럽다고 해야 되나 그 말이라는 것은 또 주워 담을 수 없고 그 말에 대한 책임감으로 이유가 분명해야 된다는 생각에 그 이제 왜 그 분의 영화 혹은 그 배우의 연기가 좋은지에 대한 설명을 명확하게 하기가 좀 어렵다? 그게 내 느낌이고 내 취향이다 보니까 그래서 좀 조심스럽긴 한데 저는 이창범 영화를 되게 좋아해요. 되게 좋아하고 그가 그리는 그 문학성의 세상 속에 들어가고 싶다 라는 생각을 연기를 하지 않을 때부터 했던 것 같고 그 예, 다 좋아요. 초록물 거기서부터 예, 여섯 편의 장편을 다 좋아하고 이제 또 영화를 만드실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그 예. 예. 어렵네요. 말로 정리를 하자니 예. 충분히 지금 얼굴 표정을 표현하셨어요. 생각만 하셔도 좋으신 것 같아요. 맞아요. 예. 조심하세요. 네, 언젠가 지금 하나 찍었어요. 멀리 찍었어요. 정말 한 분을 꼽기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저도 이 대답이 굉장히 무겁고 저는 그러면 꿈은 또 크게 잡았으면 좋으니까요. 저는 봉준호 감독님과 박찬호 감독님을 다른 의미로 송강호 선배님한테 그러니까 박찬호 감독님의 송강호와 봉준호 감독님의 송강호가 달라서 송강호 선배 너무 멋있다 그러면 누구 어디 송강호 이렇게 얘기를 듣는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뭔가 저 봉준호 감독님의 저 마더를 제일 좋아하는데 또 다 좋아하지만 근데 그 어떤 디테일한 설계랄까요? 그런 인물들 인물 자체도 굉장히 매력있고 그 어떤 이 사회의 축소파처럼 이렇게 디테일하게 만들어가는 그 어떤 힘? 그리고 그 안에서 좀 저도 인물의 디테일이나 이렇게 저희 근처에 있는 것 같지만 또 새로운 어떤 결을 보여주는 그런 인물을 하고 싶기도 하고 또 박찬욱 감독님 작품 속에서 그 약간의 뭐랄까요 제 모든 게 재료가 되는 느낌이랄까? 그러니까 이미지가 굉장히 또 강렬한 감독님이시기 때문에 제가 그냥 밥을 먹고 있었을 뿐인데 프레임 안에서 다른 의미를 갖는다는 그런 어떤 경험들 그래서 좀 다른 의미로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런 느낌인가요? 되게 좋은 재료가 되고 싶은 그 프레임 속에서 그렇죠. 네. 그리고 약간 희열도 분명히 있을 것 제 바람은 박찬호, 봉준호, 이창노 감독님이 두 분을 캐스팅하시면서 비밀 언덕을 보셨으면 같이 하면서 비밀 언덕을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예, 네, 너무 궁금한 질문이었는데요. 예,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관객분들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외국분들이 궁금한 점이나 저에게도 그렇고요. 작품에도 궁금한 점 있으시면 말씀해 손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독님들이 우리가 연출한 영화에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혹시 이진 감독님은 다음 작품에 직접 만약이라도 번역이라도 출연하실 생각이 있는지 그리고 독일께서 만약에 출연한다면 어떤 역할이 올 것 같으신지 궁금합니다. 하나 더 오늘 공백이 중감정을 넘었다고 들었는데 얼마 전에 거기 우승하려고 얘기했던 거 이번 공약은 우수가 된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일단은 제가 영화에 출연할 일이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현장에서요.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배우의 연기를 보는 거라서 그게 저에겐 전부이기 때문에 아마도 그거 보느라 제 연기를 할 일이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저희 영화에 제가 목소리 주연을 했거든요. 희비에서 개그맨들 사담하는 게 있는데 제가 여자 개그맨 역할을 했어요. 그러니까 배우의 연기를 보지 않는 곳에서는 제가 나올 수 있겠지만 배우가 연기하셔야 되는 곳에서는 아마 등장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그 아까 마리클레르 잡지 얘기도 했는데 감독님께서 아마 지금 DVD를 정말 많이 와주신 관객분이셔서 말씀하시는 것도 많이 들었고 그래서 아마 배우도 상상이 되셨을 것 같아요. 저도 감독님께서 뭔가 연기를 하시면 굉장히 매력적인 캐릭터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부담스러우시다면 작은 역할로라도 보고 싶네요. 너무 궁금해요. 노코멘트. 출연하신다면 어떤 역할로? 아니 감독님 다음 작품에 출연하신다면? 아. 궁금해. 드릴까요, 말까요? 출연하신다면? 네, 어떤 역할이 어울릴까요? 어떨 것 같아요? 네, 뭐 감독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 영화에서는 모니터를 보셔야 하니까 감독 말고 그냥 전문 배우로. 다른 작품에서는 주연을 모아도 인기가 대단하신 것 같아요. 마리클레르 여러분 찾아보세요. 마리클레르 그 표정은 아무나 그 카메라 앞에서 표정을 짓는다는 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되게 잘하실 것 같아요. 연기도 잘하실 것 같고 아 정말로 네. 네. 그렇고 그다음 또 뭐 일반 관객 그거는 정 노이즈입니다. 저희 그 자리에 없었고 저희 없었고 네. 어떻게 이 수습할 것인가 배틀 말 예 논의 중에 있습니다. 이거 바로 하시긴 하시던 그것 역시 논의. 그래서 정말 논의 중에 있습니다. 조금 전까지도 논의하다 왔습니다. 네, 다음 또 질문할 수 있을까요? 네, 저 영화에 대해서 질문이 있는데 저는 이 영화가 어른과 아이에 관한 영화라고 생각하고요. 사실 저는 보면서 혜진이 굉장히 어른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의아했던 부분이 그 명훈이 상을 받았을 때 혜진이 그 이후에 막 토라지면서 이제 그 자매끼리 가잖아요. 저는 분명히 뭔가 감싸줄 거 혹은 이제 이해해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행동들을 보면서 이건 어떤 의미일까? 그러니까 예컨대 여전히 혜진은 아이라서 그렇다 혹은 뭐 감정이 솔직해서 그렇다 이런 건지 좀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설명을 제가 이 영화를 할 때요. 모든 인물은 미화되지 않을 것, 진짜 장점과 단점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인간 자체를 그릴 것이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아마 혜진이라는 사람은 원래 그렇게 태어나서가 아니라 본인이 계속 1인자였기 때문에 1등만 했었기 때문에 여유가 있고 풀했던 것이 아닌가. 본인이 막상 밑으로 내려오자 명훈이 아마 그렇게 될 줄 몰랐을 거예요. 본인이 명훈이 본인의 경쟁자로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노하우를 얘기했을 것이고 정말 그렇게 된 순간 정말 여유가 없어진 거죠. 마음의 여유가 없어지고 점점 조바심이 나기 시작하고 그제서야 부피로서 진실된 모습? 진짜 모습이 나온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서 세상에 쿨한 사람은 없다 라는 생각에서 혜진이 그렇게 한 거고요. 그 부분 있잖아요. 혜진이가 이렇게 선생님 얘기하시는데 이렇게 보면 이 부분이 해외에서도 정말 빵이 터진 장면이었어요. 그 혜진이가 이렇게 터진 모습이 너무 웃긴가 봐요. 그게. 네, 근데 쿨한 사람은 없다. 그런 의도에서 했습니다. 또 다음 질문하실 분 있으실까요? 한번 질문 보겠습니다. 한번 여기서 내려보겠습니다. 아, 네, 저도 그 영화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혹시 이제 감독님께 너무 사적인 질문이 아닐까 좀 조심스럽긴 한데 사실 저도 이제 영화를 보면서 그 명은이라는 그 캐릭터와 또 그 사람들의 이제 둘러싼 인물들이 뭐 약간 뭐 제가 또 제가 지금 좀 어린 나이지만 어쨌든 제가 이제 살아온 뭐 어떤 경험들과 조금 이제 겹쳐 보이는 듯한 부분들도 있고 그런 이제 생각들을 해서 혹시 이제 감독님께서 그 이 작품의 시나리오를
쓰실 때 혹시 어떤 계 혹시 약간 뭐 자전적인 요소가 들어간 것인지 아니면 또 어떤 뭐 그 외에 어떤 다른 메시지를 좀 특별히 담고자 하셨던 어떤 메시지가 좀 있으신지 네,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이 영화를 만들 때는요, 먼저 제가 영화 감독으로서 만들고 싶은 인물, 보고 싶은 인물을 먼저 떠올렸던 것 같아요. 그게 명은이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10대인데 여성인데 되게 뜨겁고 막 야한하게 불타오르고 막 어디든 막 돌아다니고 그런 역동적인 인물을 제가 보고 싶었거든요. 근데 그 인물의 그런 폭주기관처럼 달리는 인물을 그리기 위해서는 제가 보고 싶은 인물을 그리기 위해서는 그 인물의 리얼함을 부여했어야 했어요. 마치 살아 움직이는. 그래서 제가 보고 싶은 저는 명언이만큼은 못하는데 뭐 하지만 제가 보고 싶은 그 인물의 저의 습관이라든가 취향이라든가 혹은 개인적으로 경험했던 강렬했던 것들 예를 들면 가정환경조사서는 제가 꼭 아 이거 나 정말 잘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때의 그 순간과 그때의 소리와 그때의 뭐 막 두근거리는 마음과 제가 애들이 목소리가 붙여졌으면 내 목소리가 붙여졌으면 그거는 제가 누구보다 잘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가정환경조사가 아무렇지 않지 않은 아이 중에 한 명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경험들과 그런 거를 녹여냈던 것 같아요. 녹여내고 그리고 가능한 한 자전적인 경험에서 벗어나오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관객분들이 조금 오그라드실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지금의 초등학교에서 예술 강사를 하면서 지금의 학생들과 그때의 학생들이 비슷한 면이 있나? 그걸 되게 많이 비교했던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해서 조금 고증을 하고자 했습니다. 더 질문을 받고 싶은데 저희가 오늘 아까 1만 돌파를 했어요. 1만 돌파는 정말 관객분들의 힘이 아니었으면 발걸음이 아니었으면 이룰 수 없는 일이라는 생각에 너무 소중한 순간이라서 지금 오신 관객분들과 함께 축하하는 시간을 마련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하면 어떠세요? 너무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그러면 같이 한번 생일 축하라고 해야 될까요? 1만 축하. 1만 축하. 1만 축하를 한번 같이 해보는 건 어떨까요? 손님들만 보이게 잘 찍어주세요.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같이 한번 축하를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도 함께 축하하는 의미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1만 축하합니다. 1만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봄이 미래 언더 1만 축하합니다. 질문 한 두 질문 더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보고 나서 그냥 좀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데 혹시나 만약에 그 대상 작품을 취소가 안 돼가지고 신문에 실리게 되었으면 생각하신 이야기나 부모님으로 반응이 어땠을 수 있으신지. 제가 그런 걸 되게 어려워해요. 이 인물의 미래는 어떻게 됐을까요? 저도 그 대답하기가 되게 두렵거든요. 왜 두려운지는 모르겠는데, 하나는 그거, 사실 제가
제가 영화까지 딱 보여주고 그 뒤에는 관객분들 상상하게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하나 있고요. 하나는 그게 이제 이제는 경희와 성호가 그 역할이 되셔서 그 인물의 삶을 살아가셨는데 제가 거기다 대고 이 인물의 미래는 이렇게 됐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게 조심스러워서 저는 사실 두 분의 생각이 또 궁금합니다. 이 질문을 그래도 몇 번 받았어요. 아마 이게 중요한 이유가 그래서 솔직한 거와 배려한 거짓말, 뭐가 비밀, 뭐가 더 나은가에 대답이 될 수 있어서 아마 그런 이 질문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이것도 저의 생각이지만 경희라면 읽고 사실은 굉장히 복잡한 마음도 들고 뭐 억울함도 들고 넌 정말 아무것도 모르면서 이런 마음도 들겠지만 또 민규 붙잡고 뒷담화할 수도 있지만 영은이한테는 아무 일 없는 척 고기를 먹지 않았을까 그냥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자화 신고 고깃집에 가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저도 이 질문을 배급 시사할 때부터 받았거든요. 그래도 했던 대답이지만 성우한테는 영은이의 솔직함이 약이 되어서 영은이가 바라는 아빠의 모습으로 성우 입장에서는 왜냐면 쉽거든요. 족발 가게지만 회사원 같은 정장 차림으로 출근하는 할 수 있는 것들이니까 물론 이제 우리가 보기에 핵심을 못 짚었다고 하시지만 성우의 마음과 이런 걸로는 충분히 그럴 수 있지 않을까. 늘 이제 웬만하면 눕지 않고 앉아있고 그런 모습으로 변화해서 좋은 모습을 보이고자 하는 모습으로 노력하는 그런 성우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아무래도 명은이 시점을 흘러가고 명은이 언덕을 다루고 있지만 지금 이야기를 통해서 아마 경희는 경희 나름대로의 언덕이 있었을 것이고 성우도 말하진 못했지만 그 안에서 삭혀야 했던 그 언덕들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가족들 모두가 사실은 서로 알지 못하는 언덕들을 쌓아가면서 그렇게 살아나가는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한 질문만 더 할 수 있을까요? 예, 마지막 한 질문! 예. 엄청 고민을 하다가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영화에 정보를 아예 모르고 그냥 지인이 나온다 해서 보러 왔다가 엄청 많이 봤어요. 사실은 정보와 비슷한 경험이 있어서 저는 영원이 나이가 조금 조금 더 나이가 많은데 제가 그 시에서 상을 받았는데 가족 얘기를 썼는데 저는 아예 부세대여서 이제 가족 얘기를 쓰고 똑같이 시상식을 갔는데 엄마가 그냥 가장 좋을 거 가셨는데 낭독하는 걸 듣고 많이 우셨어요. 그래서 앞에 질문에 조금 제 현실적인 답이 좀 그렇긴 한데 그래서 저는 그 후로 글을 쓰진 않았거든요. 근데 그게 나쁜 그거보다는 저한테는 좀 좋은 쪽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래서 그 영화를 보고 그 명언이 가족들이 상처받을까 봐 하기 싫다는 그 대목부터 제가 계속 많이 울었는데 사실 드리고 싶었던 질문은 감독님이 각본을 다 쓰셨고 그래서 생각하시는 명언이가 지금 제 나이가 됐을 때 어떤 모습이셨을까 되었을지 어떤 그림을 그래도 두고 하셨을지 궁금하긴 했는데 그거는 답을 좀 들은 것 같아서 좀 이 영화를 통해서 좀 많은 생각을 하고 그래서 감사하다고 말하고 싶어서 지금 너무 부끄러운데 그렇지 않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먼저 인정을 받고 싶어요. 아 그때 그 마음 정말 잊지 않고 잘 구현해줘서 고마워. 나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너도 그랬구나. 그거를 제가
먼저 그분들에게 인정을 받고 싶고 그분들의 사랑을 받고 싶었거든요. 여러분이처럼. 네, 근데 지금 이 이야기가 저에게 그 답변이 된 것 같습니다. 저희 분이 혜진이거든요. 여러분이 대사에서 아, 그리고 궁금한 게 그 지인분이 나오셨다고 했는데 그 지인분? 회장 엄마. 하이슨 배우님. 그렇구나. 한마디만 머리. 우연이에요, 그거는. 제가 정교하게 한 게 아니고요. 우연으로 하이슨 배우님 좋은 배우이십니다. 예, 저희가 이제 마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라이카 시네마에서 이 좋은 극장에서 이 정말 뚜벅뚜벅 지하철을 타고 버스를 타고 자차를 타고 오신 분들 정말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 영화를 선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 자리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배우님들에게 또 마지막 한 말씀 듣고 이 질문 마치겠습니다. 라이카 시네마 저 오늘 처음 왔어요. 얘기만 듣고 제가 출연한 영화들이 여기서 상영을 많이 했지만 주부에 온 기회가 없어서 처음 왔는데 이 극장을 잘 많이 찾아주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너무 좋네요, 극장이. 영화 많이 봐주시고 비밀의 언덕뿐만 아니라 이런 극장들에서 상영되는 소중한 영화들 많이 많이 봐주시고 또 저희 영화도 또 앞으로도 더 매번 이렇게 더 봐주세요. 뭐 주변 분들 데리고 와주세요라는 말이 좀 식상하기도 하고 그냥 오늘 봐주셨으니까 이 영화를 살아가면서 꼭 기억해 주시고 언젠가 한번 다시 한번 떠올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자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비밀의 언덕이란 작품의 특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밀의 언덕을 보고 나시면 많은 분들이 수다도 많이 떨게 됐다. 너 덕분에 연락이 올 때 너 덕분에 옛날 기억 막 소환하고 부끄러웠던 기억이나 가족들에 대한 기억이나 그런 걸 많이 얘기하게 되었다. 친구랑 너무 고맙다라는 얘기도 많이 듣는데 이 GV를 다녀도 얘기해주신 것처럼 이 영화를 보고 삶으로 연결지어서 이렇게 얘기해주시는 분들이 특히 많은 것 같아요. 이 작품이. 저도 얘기를 들으면서 갑자기 약간 울컥하기도 했는데 그게 너무 이 자체가 감사해서요. 그래서 너무 좋은 작품에 참여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하다는 생각 한 번 더 했고 돌아가시는 길에 또 여러 가지 추억이 소환되고 어릴 때나 그리고 어릴 때 뭐 부모님, 친구들, 삼촌, 선생님 이런 분들 떠올리셨다면 또 한번 그분들에 대한 생각이나 나에 대한 생각을 또 한번 하는 그런 따뜻한 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감사합니다. 너무 좋은 이야기 같지만 시간이 없는 관계로 마음을 전하면서 오늘 GV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